암을 이야기할게요. 암의 호리잔털 플레인이에요. 여기 휴머러스. 이 근육은 작용이 플렉션이니까 플렉서 머슬이에요. 익스텐서 머슬. 플렉서 익스텐서 머슬을 싸고 있는 패시어가 아주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브레이키얼 패시어. 그리고 플렉서 익스텐서 머슬 사이에 있는 패시어, 이것을 인터 머스큘러 셉텀이라고 합니다. 플렉서 머슬 세 개가 있고 익스텐서 머슬 한 개가 있습니다. 바이셉스 브레이키. 오리진이 어디죠? 코로코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이 홈이 뭐죠? 글리노이드 캐버티. 글리노이드 캐버티 위에요. 이거는 짧으니까 숏 헤드. 기니까 롱 헤드예요. 이 롱 헤드는 좀 특징이 있어요. 숄더 조인트 캐버티를 지나요. 그리고 휴머러스 인터 튜버큘러 그루브를 지납니다. 자, 인서션.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레이디얼 튜버라소티. 그리고 바이시피털 아포뉴로시스. 아포뉴로시스예요. 이 바이시피털 아포뉴로시스는 뼈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브레이키얼 패시아가 있으면은 여기도 비슷한 게 있겠죠? 엔티 브레이키얼 패시아에 가서 끝나요. 바이시피털 아포뉴로시스는 표면에 있겠죠? 뼈에서 인서션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몸에서 만질 수 있습니다. 작용! 포암의 플렉션. 그리고 슈퍼네이션, 프로네이션. 자기 몸을 갖고 실험을 해보세요. 언제 바이셉스 브레이키가 딱딱해지는지. 슈피네이션 할 때 딱딱해져요. 이렇게 표시하죠. 왜냐? 바이셉스 브레이키가 레이디얼 튜버로시티로 가잖아요. 근데 이 레이디얼 튜버로시티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미디얼 쪽을 향해요. 다른 말로 이 근육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속으로 들어간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슈피네이션 하죠. 숄더 조인트도 움직이겠네요? 숄더 조인트 플렉션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이바지하질 않아요. 오리진이 관절에서 이렇게 가까우면은 별로 이바지를 못합니다. 숄더 조인트를 플렉션 시키는 것은 델토이드 머슬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브레이키얼리스. 오리진 대충 여기고 인서션. 얼러의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여기 또 울퉁불퉁한 면이 있어요. 얼러 튜버라스티. 작용! 포암의 플렉션. 코로코 브레이키얼리스. 작용! 암의 플렉션이에요. 암을 플렉션 할 때 델토이드 머슬 뿐 아니라 코로코 브레이키얼리스도 수축을 합니다. 요 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은 무엇이냐? 뭐 여기서 얘기를 하죠. 머스큘러 큐테이니어스 너브예요. 암에서 이 플렉서 머슬을 지배해요. 그 다음에 포암에서 큐테이니어스 너브가 됩니다. 그래서
머스큘로 큐테이니어스 너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트라이셉스 브레이키. 예, 이름 그대로 헤드가 3개 있습니다. 롱 헤드, 글리노이드 캐버티 아래에서 오리진해요. 레터럴 헤드, 미디얼 헤드. 그 경계가 뭐죠? 레이디얼 그루브는 비스트만 선이에요. 근데 비스트만 게 수평에 가까웠다면은 수피리어, 인피리어 헤드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수직에 가깝죠? 따라서 미디얼 레터럴 헤드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요 두 개의 헤드 어느 게 더 속에 있을까요? 미디얼 헤드가 더 속에 있습니다. 더 아래에서 오리진하니까. 미디얼 헤드를 보기 위해서는 레터럴 헤드를 잘라야 돼요. 인서션 올레크로논. 작용 포암의 익스텐션이에요. 농구 선수한테 발달한 근육입니다. 트라이셉스 브레이키를 지배하는 신경 레이디얼 그루브를 지나는 레이디얼 러브예요. 아까 레이디얼 러브는 뒤에 있는 근육을 지배한다고 했어요.